대통령 비서실 증축 시공사가 일본 자금으로 성장한 미국인 업체라고요? 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뉴탐사의 특종이었는데 이게 아니 제, 언론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게 좀 아쉬운 게 제가 지난 그 월요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날 이제 검찰총장 전문회가 있어서 맞아요. 조회수가 많이 낮았어요. 예. 네, 그래서 묻혔습니다. 예.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잘 심우정을 조리를 돌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심우정이 그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허여멀건한 얼굴로 목소리 깔아가면서 폼재다가 발렸죠 완전히. 그러니까 까르띠에 시계부터 빨리 그 신고부터나 하세요. 예물이면 답니까? 근데 예물로 1200만 원짜리 시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108억이고. 근데 딸은 햇살론으로 혜택 받고 있고. 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기부하거나 이러면은 그 딸이 독립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살려고 독립해서 살면서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말 믿어줄게요. 그러니까 기부를 네. 하시면 됩니다. 전 그렇죠. 재산을. 네, 사회에다가. 근데 마누라가 돈이 92억이라고 자기 돈은 없대요. 김건희랑 비슷해요. 뭐. 아, 그러네요.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검사들의 롤모델인가 봐. 나의 아내는 저랬으면 좋겠다. 줄리를 하면 어때? 그냥. 자, 어쨌든 요 얘기 좀 집중적으로 따져볼게요. 아, 네. 국가보안시설에 속하는 대통령 비서실. 이 비서실을 공사했던 그 업체가 실제로는 소프트뱅크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지금 계속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네. 처음에 애초에 뭐 400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랬잖아요. 네, 400. 그 496억. 네, 496억 예. 밖에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당시에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옮기면 국방부 옮겨야 되고 거기 줄줄이 주요 공관들이 다 이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취임한 지가 도대체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증축도 계속하고 있죠. 대통령 비서실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작년에 그 4월 달에 이 위성 사진인데 네. 그때 이제 철거가 이루어졌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철거 폐기물들이 가득하네요. 여기. 예. 예. 6월에서 7월 달에 이제 증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올해 거랑 비교해 보면 증축한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한 세 곳 정도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증축한 업체들이 업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설계 업체랑 감리 업체는 굉장히 영세하거나 영세한 업체고 혹은 개인 사업자예요. 예.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로 들어갔던 감리 업체는 올해 또 설계 업체로 뭐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업체들보다도 더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공 업체였거든요. 예. 예. 이 업체가 보니까는 이 관저 이전할 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본인들이 했던 업체였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사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뭔가 이전을 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용산 상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이렇게 설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분명한 좀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장이라고 봐야죠. 네. 이게 R스퀘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 발표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R스퀘어가 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업체가 있어? 이게 원래 부동산 그 집방 같은 네. 업체처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회사가 R스퀘어 가 본사고 예. 거기 이제 뭐 R스퀘어 부동산 업체도 있고 R스퀘어 디자인도 있는데 이 R스퀘어 디자인 회사가 이 대통령실 증축 공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회사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예.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그 R스퀘어 디자인이랑 다 이제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예. 디자인이랑 R스퀘어 부동산 뭐 R스퀘어 본사 다 한 건물 안에 있는데 뭐 홍보업체 같은 경우는 한 팀에서 다 맡고 있고 사실상 이거를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디자인 회사 대표가 한 말은 공식 답변도 아니다. 이거는 R스퀘어 본사
사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이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알스케어 대표가 실질적인 이 회사 주인이고 네. 그 이제 알스케어 디자인은 좀 이제 바지 사장, 월급 사장인 거죠. 그렇겠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알스케어 그 본사 대표 이분이 아, 산업부 장관상 받았었고요. 기업 혁신 대상. 네, 2023년에 어이, 그리고 전년도 2022년 10월 12월은 그 윤석열 취임 이후잖아요. 예. 대통령상 받았었어요. 어머나. 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베트남, 미국 다 동행했어요.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마이카를 이제 띄울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한 수법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이름을 좀 공개를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보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대통령실 그 비서실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자, 이거 보세요. 머니투데이가 이 기사를 썼다는 게 또 너무나 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머니투데이가 윤석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론사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심지어 머니투데이는 청담동 술자리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언론사 중에서. 근데 거기가 콕 집어서 알스케어를 대통령과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했다라는 기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가 본사 대표가 컴투스 사회이사로도 들어가 있고. 컴투스 사회이사로도 들어갔어요? 네. 컴투스는 잘 아시죠? 코바나 콘텐츠 네, 맞습니다. 업체로 검찰 수사 받았던.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가족 회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거는 있고. 야. 근데 이제 디자인 그 자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본사 대표가 대표를 맡다가 그 2022년 5월 달쯤에 이제 대표를 한국인으로 바꿨고 하지만 본사 대표는 계속해서 그 검은 머리 한국인 미국인 네. 네, 그분이 맡고 있고 이 회사가 원래 이땡우 씨가 검은 머리 외국인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성장시킨 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대 주주가 소프트뱅크 벤처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거? 야. 그냥 공개가 돼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찾으시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네. 소프트뱅크 벤처스 야후 재팬 캐피탈. 여기가 우리나라 네이버한테서 라인을 뺏어간 됩니다. 라인 뺏어간 곳이에요. 근데 지금 2021년도쯤에는 여기 지분이 많이 이제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 토종 그 기업으로 이제 사모펀드 기업으로 바뀌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예, 주유 그 네, 주주로 들어가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이거는 2021년까지 이 기업을 키우는 성장시킨 네 그런 예, 기업이 아니, 여러분, 이제 일본 자금이었다는 거. 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저 뇌피셜이지만 제 뇌피셜이 이런 식으로 딱 초기 오면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예. 보세요 이것도 아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보라 참 아름답구나 어 이걸 선물해주면 뭐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그게 사실은 수사하면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 수익의... 라인을 원합니다. 아...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인지 아니면은 네 공개 이제 경쟁 입찰인지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 못 하겠다고 한 거고 그거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자기들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 네. 하지만 그 디자인 회사 그 대표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우리는 그냥 대통령 비서실 증축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난리 났군요 지금. 근데 이제 공개 그 경쟁 입찰이라면 당연히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었는데 나라장터에서 도저히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보세요. 지금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자금을 댄 어떤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용산 이전에 대해서 큰 공을 세워요. 큰 공을 세우고 비서실에 그 공사를 따냅니다. 그렇게 따내면서 승승장구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라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소름 끼치는데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왜 네이버가 꼼짝 못했는지 이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일본 놈들이야 이 새끼들 진짜 다. 이게 일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대선에 개입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터무니없다 생각하시면 자료를 좀 내놓으십시오. 왜 이렇게 깜깜이로 라인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SNS 중에서요 동남아시아 넘버원이에요 라인이.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라인의 대주주 네이버를 쫓아내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다 라인을 먹은 그 걔네들이 지금 이미 2022년 어림서부터 이 회사에 돈을 대고 있어요. 그 전서부터 아니 아니 그 전에 대해서 2021년에 이제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 자격에서 이제 하위로 내려간 거거든요. 지금 한 20% 있다고 진짜, 하는데 진짜 의심스러운 거예요. 애초에 대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이 회사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봐. 그러니까 이 회사 만들어진 지 요거는 좀 되긴 했는데요. 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이 방송이 성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후 재팬 캐피탈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지금 라인을 먹게 된 상황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털어보면 엄청난 건들이 뒤에 그냥 호박 넝쿨처럼 같이 딸려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이 터져 나왔네요. 네, 예견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2022년에 보도를 했었어요. 네. 네. MBC에서 그 김영선 의원의 그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각 라디오 방송에서 쏟아지고 있는 증언들 제가 또 옮겨드릴게요. 정리해서. 자. 이게 그 2022년 5월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한 뭐 겨울쯤에 그 이제 제보자 X가 전 뭐 공무원 출신 어떤 인사가 그 양재택을 굉장히 잘 안다는 그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만나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좀 더 합류를 해서 이제 추가 취재를 좀 같이 해서 이제 보도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시점은 대통령 선거도 있기 전이었고 그런데 김건희가 공천권을 다 쥐어버렸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에 한 달 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가 공천권을 다 잡아버렸다고 라고 하면서 내가 기본 베이스만 되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이거는 이제 양재택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배짱도 있고 그런 멘탈도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A라는 이 인사가 양재택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걸 네.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양재택을 만나서 공천을 이제 부탁하겠다고 네. 당시에는 뭐 이제 구청장 이제 후보로 나가고 싶어서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사실은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고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실컷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A와 양재택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A씨가 몇 시간 있다가 떠났고 다른 인사가 이제 양재택 이게 그 같은 장소에서 만나려고 양재택을 와요. 양재택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떠난 그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사실 요즘 선거를 도와주고 있거든. 그런데 공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자기 비즈니스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꽉 쥐고 있대라고 얘기한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양재택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고 옛날부터 그 양재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래 전부터 양재택을 아는 사이였고, 그러면서 양재택이 뭐 그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그 간호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양재택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굉장히 쇼킹했는데, 예. 자, 내가 지금 선거를 도와주고 있거든. 근데 이 선거를 도와준다면 대통령 선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거고, 예. 그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쪽이나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은 그 국민의힘 쪽에 공천을 부탁하려고 갔던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거를 도와주고 있거든. 근데 공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자기 비즈니스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얘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불거져 나오는 얘기와 이렇게 쭉쭉 이어보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뭔가 개입을 했던 게 아닌가. 지금 더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재택 변호사는 지금도 뭔가 그 지근거리에서 함께하고 있을 이제 개연성이 높은 거죠. 이게 진짜, 제가 진짜 그래서 사랑이네요, 그때, 진짜. 그때 국민의힘 쪽에 그 당사에도 가서 계속 물어봤었어요. 양재택 변호사 혹시 여기 선거 사무소에서 같이 혹시 일하냐? 막 계속 여러 명 확인을 했었는데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그때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선거 운동하는 비선 라인들 막 있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씨가 실제로 이렇게 선거 캠프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약간 이명수 기자한테도 예, 불러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한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방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했다면 거기에 이제 양재택 변호사도 뭔가 개입을 저걸 보면 이제 했을 수 있겠다 싶고 했죠. 같이 뭔가를 계속해서 했지 않나. 네. 의심이 굉장히 더 짙어지는 거죠. 사실 이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네.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허탈해하고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 사실이라면 네. 진짜 양재택의 그 넓은 마음은 뭔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은 양재택 변호사가 오히려 윤석열 선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오히려 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취재를 정말 그 지금까지 나 드러난 일들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카르텔 주문이야 주문 네. 야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이게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권 기자님은 이제 여기서 빠지셔야 되는 게 예. 기자는 기자대로 딱 예.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재택이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선거와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들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러면 윤석열과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양재택과 함께 하는 것도 있어서 사실상 권력의 핵심에 김건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그냥 이쪽은 대통령 라인, 이쪽은 양재택 라인 이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왕벌이죠. 진짜 여기 여왕벌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왕벌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왕벌이고 이제 윤석열도 일벌 일벌 중에 하나다. 아휴. 그러니까 VIP1이 보통 김건희를 뜻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렇네요, 진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일벌을 어떻게 쓰냐면 자 원래 양벌 일로 와봐 양벌 막 했는데 좌초했어 아유 양벌 넌 저쪽으로 빠져서 이쪽 밑에서 돕는 양벌이 아니라 음벌로 하고 그 다음에 윤벌 와봐 윤벌 네가 지금 대우 프로젝트를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던 거는 점점 이렇게 뭔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개입했는지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고 뭔가 더 밝혀져야 될 게 훨씬 많다. 자 김웅 전 의원도 작심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김여사 팔고 다니는 사람 많았다. 이러면서 살짝 또 무서우니까 살짝 틀었어요? 이렇게 틀었죠. 뭔가 사람들이 팔고 다닌 것처럼. 웃기고 있네.
오다 받고 다닌 거야. 오다 받고. 진짜 건팔이가 아니라 건희의 오른팔이었던 거야. 다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김건희를 팔게 됐을까요? 만약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고. 네. 왜 김건희 씨를 팔게 됐 팔고 다녔을까요? 네. 이종호도 김건희 팔고 다녔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종호가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뭘 대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 응?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반국가 단체의 괴수가 김건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딘가에 뭐 텔레그램으로 답변을 네.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왜 제 텔레그램이든 답을 안 주시죠? 나도 보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남욱과 최은순과 김건희 이들의 정말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그 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국가 농락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 국가 농락 세력들이 일벌들을 고용한 겁니다. 거기에는 양재택도 고용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윤석열도 고용돼 있는 거고 한동훈이가 근데 여기 고용돼 있었는데 지금 뛰쳐나간 거죠. 그거를 김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김웅 장동혁과 같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한동훈 파거든 얘네들. 한동훈 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실 이 김영선 의원의 텔레그램 누가 터뜨렸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현역 의원 두 사람이 터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역 의원인데 자기가 면책특권이 있는 데서는 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까므로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은 한동훈계 의원들이겠죠.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 한동훈계 의원들이 지금 이 공천 개입을 사실상 이렇게 터트리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의 그 검찰 중심의 그런 어떤 캐비넷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뻥 부딪히게 된 게 바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공천 개입이 쑥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 한동훈의 바로 손발이 되는 사람이 유일준이에요. 네. 유일준을 통해 가지고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이 아예 경선도 못하고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윤석열이 굉장히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한동훈하고 각을 세우고 그래서 이철규가 들이받고 그래서 그냥 비례에 몇 명 조정하는 걸로 봉합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지역구 공천에서부터 유일준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동훈계의 사람들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다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들의 싸움은 거의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